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임승관입니다. 4월 8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4월 8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30명이 증가한 총 29,792명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223명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45명으로 19.6%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23.9%인 55명입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5.2%인 12명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40.7%로 663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56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27.5%입니다. 도가 운영하는 총 7개의 일반생활치료센터에는 4월 7일 18시 기준 725명이 입소해 60.1%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490명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4월 7일 18시 기준 1분기 대상자 총 18만 3,657명 중 16만 6,316명이 동의하였으며 동의율은 90.6%입니다. 접종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99.9%입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된 2분기 예방접종의 경우는 총 대상자 90만 3,660명 중 69만 5,540명이 동의하였으며 동의율은 77.0%입니다. 접종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현재 9.3%입니다. 지난 1일부터 수원시, 고양시, 안양시, 성남시, 남양주시 5개 시에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우선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예방접종센터에는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약 22명여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대상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들이며 8일 0시 기준으로 15,715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4월 8일에는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하남시에 이렇게 5개 시에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도내에 추가로 설치되어 총 10개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일에 18개소, 22일에 추가로 2개소, 그리고 29일에 19개소를 차례로 설치하면서 4월 29일까지 총 48개 센터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몇 가지 변수가 있어 세부 진행 상황은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으나 도는 정부의 정책 기조대로 4월까지 모든 시군에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준비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2분기 접종 사업이 시작되면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3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 대상으로 먼저 추가되고 일반인들도 접종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문의에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필요가 있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시군별 접종센터 위치와 연락처, 접종 시간 등을 안내하고 있고, 이 밖에 예방접종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상담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도민분들께서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연락 후 중앙부처 및 시군에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청 콜센터나
해당 시군 콜센터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7일 18시 기준 경기도로 신고 접수된 이상 반응 현황은 두통, 발열 등 경증이 2,521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22건, 중증 의심 사례가 12건, 사망 사례가 12건, 총 2,703건입니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응할 경기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과 전담 역학조사관 조직도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도내에서 중증 이상 반응 신고 접수 시 준비된 절차에 따라 즉시 파견되고 백신과 이상 반응 간의 역학관계를 조사하게 되며 이후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 관리 전반에 있어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실행해 가겠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창호 제조업 관련 확진 사례입니다. 지난 3월 29일 포천시 소재 제조업체 직원 한 명이 3일간의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지역 내과 의원을 방문하였고, 의사의 코로나 검사 권유에 따라 의정부 시 용현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양성 반응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후 근무하던 제조업체와 확진자의 가족이 다니던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접촉자 검사가 실시되었고, 8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1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조업체와 어린이집 관련자 총 112명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했고, 8일 0시 기준 업체 직원 8명, 어린이집 교사 1명, 가족 9명 등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69명은 자가격리, 23명은 능동감시, 9명은 수동감시 조치했습니다. 사업장의 사무동, 여자 휴게실 등 확진자 이동 경로상의 장소에 대해 폐쇄 조치하였으며, 직원 식사 시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거리두기 유지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의 교사와 학생들에 대해 전원 격리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기사식당 관련 확진 사례입니다. 지난 3월 30일 기사식당에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나흘간의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으로 4월 1일에 구리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뒤이은 접촉자 조사를 통해 직원과 가족 등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8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12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사식당 관련된 분들은 총 19명이고 일제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의료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금일 0시 기준 전국에서 700명의 확진자가 보고되었습니다. 1월 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도에선 어제 하루 동안 2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월 8일 이후 50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29,792명입니다. 하루 이틀 내로 3만 명을 돌파할 것이 예상됩니다. 약 3, 4주 전 도내 확진자의 25% 정도를 차지하던 외국인 감염자의 비율은 금주에는 5% 내외 비율까지 조절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통해 도내 감염 확산 속도가 일정 부분 제어되긴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간 변화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증가 추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유행의 증가세가 꺾이려면 새로운 전기가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고 생활방역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도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방역활동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과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특별히 집중합니다. 물론 무증상 감염자를 많이 찾아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그동안 대량의 선제 검사가 자주 활용되어 왔지만 일회적인 검사로 지속적인 스크리닝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안타깝지만 들이는 비용과 수고 대비 효과가 적습니다. 더불어 역학조사, 예방접종,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등등의 업무로 시군 현장의 대응 능력 소진 문제가 점점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 부하가 상당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전반에 효율성을 더 불어넣어야 합니다. 집중하면 성과가 날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거기에 더 전력해야 합니다. 돈은 지금 시기 그에 해당하는 일이 유증상자를 늦지 않게 발견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신속하게 준비 중입니다. 공동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들 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조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역학적 고리가 없다 하여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열몸살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통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등교와 출근을 멈추고 검사를 받으십시오. 증상이 있을 때 늦지 않게 대처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